네. 로우 앵글로 잡아야 다리가 좀 길게 나오지 않을까요? 밑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아. 발차기를 해야 되나요? 아. 첫 번째,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의 유연성을 길러야 됩니다. 두 번째, 발차기 할 때는 반드시 뒤꿈치가 따라 미끄러지듯이. 어떻게 할까요? 미끄러지듯이 따라 들어가야지만 골반이 벌어지면서 발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금방 밥을 먹고 와서 너무 배가 부른데. 자, 스트레칭도 못했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뒤꿈치가 돌아가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양말을 신발을 벗고 해볼게요. 자. 많이 안 올라가서 배가 걸리는 것 같아요. 배가 걸리고 발이 안 올라갑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성남에서 제일 맛있는 스시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